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멀티탭인데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갑자기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고장이 스위치인데요. 스위치 고장의 경우 스위치를 죽이고 바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빛이 흐릿하면서 지지하는 무언가 스파크로 지지는 듯한 소리가 나면서 불안정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내부 배선이 견고하게 납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켓 등으로 이렇게 끼워져 있어서 사용하시다 보면 접점 부분에 미세한 막이 형성되면서 접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증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일단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부 납땜을 마치고 다시 조립을 했는데요. 스위치를 켜보시면 불빛이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접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멀쩡한 멀티 탭을 분해해서 이렇게 납땜을 하실 이유는 없겠지만, 혹시 사용하시다가 멀티 탭이 고장이 나거나 불량이 났을 경우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더 안전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